네, 수능특강 19강의 4번 시작하겠습니다. Heidegger used the term Dasein, being there for the being that exists. 하이데거는 어떤 용어, 다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에 있음이라는 걸 의미한대요. 자, 뭐를 가지고요?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죠? 생존하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생존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대요. He rejected the idea that there is an external world separate from a conscious observer. 그는 어떤 생각을 이제 그 부정했냐면 부인했냐면 외부 세계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외부 세계입니까? 의식적인 관찰자로부터 분리된 외부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부인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의식적인 관찰자와 동떨어진 완전히 외부의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he developed a phenomenological view, in which our understanding of things is always in relation to ourselves. 그는 대신에 어떤 view, 현상학적인 그런 관점을 이제 뭐 발달시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항상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는 의식적인 관찰자와 완전히 동떨어지고 독립된, 완전히 분리가 된 세상은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 대신에 그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항상 우리 스스로와 관련이 있다. 우리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뭐 세상에 대한, 세상은 우리와 저 있지 않고 세상은 우리와 항상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죠. For example, if you put on a jumper,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 예를 들어 동사 아니죠? 점퍼를 입는다면 점퍼는 여기서 스웨터예요. It is because the jumper will keep you warm, or you think it will look good on you.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것은 스웨터가 당신을 좀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또는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 스웨터가 당신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웨터가 당신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점퍼를 입는 것입니다. It is not because the jumper is made of twisted yarn and is a few millimeters thick. 이것은 뭐 때문이 아니냐면 당신이 점퍼를 입는 것이 뭐 때문이 아닙니까? 점퍼가 뭐 이렇게 꼬여진 실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몇 밀리미터 정도의 두께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죠. This applies to knowledge too. 이것은 또한 지식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 그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세상은 우리와 의식을 가진 관찰자인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 아니면 항상 밀접하게 연관돼 있답니까? 밀접하게 연관돼 있답니다. 어떤 사물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항상 우리 스스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웨터를 입을 때는 이 스웨터의 객관적인 그런 우리와 분리된 이유, 그죠?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스웨터가 어떤 꼬여진 실로 만들었고 몇 밀리미터가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스웨터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스웨터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스웨터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항상 누구와 관련이 있다? 당신 스스로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내용이 또 지식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해석을 계속 한번 해볼게요. We might read a book about politics because it interests us, or because understanding politics helps us make sense of what we see happening around us. 우리는 아마 뭐에 대한 책을 읽을지도 모릅니까? 정치학에 대한 책을 읽을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이 politics라는 게 우리를 흥미롭게 하기 때문에요. 또는 뭐 때문입니까?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것, 그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돕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학에 대한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We see it in terms of a tool or satisfying a need.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도구의 관점에서 보고 또는 어떤 필요를 충족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봐요. Heidegger saw that the Dasein, principally the human being, is completely immersed in and part of the world that defines it. 자, 하이데거는 이 다사인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것이 주로 원칙적으로 이제 사람의 존재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를 뭐로 봤습니까?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그죠? 완전히 빠져 있는 또는 완전히 일부인 겁니다. 뭐예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고 이 세상과 세상의 일부인 것으로 봤습니다.
나사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부이며 완전히 이 세상에 완전 그 빠져 몰두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어떤 세상이냐면 이것을 정의하는 세상이요. 그렇죠? 이 나사인을 정의하는 이 세상의 일부이며 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고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자인은 이 세상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극히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한 일부이다라는 거예요. No separ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environment is possible. 이 의식과 환경 사이에 뭐가 분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No라고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Being there, 그곳에 있다라는 것,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means that 대절을 의미하는데 there 다시 말해, our context가 is the defining aspect of being. 자, 대어라는 것이, 여기서는 여러분, 대어는 유도부사가 아니라 그곳이라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곳이 존재를 정의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곳은 존재를 정의하는 요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곳이라는 것, 당신이 있는 당신의 그 맥락, 이 환경이라는 것이 뭘 정의한다? 당신의 존재를 정의한다. 다시 말해, 이 환경과 당신의 존재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어떤 존재와 주의 환경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맨 처음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세상, 완전히 당신 그 의식적인 관찰자와 분리된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We are not shut off from the world. 우리는 뭐와 차단되어 있지 않냐면 이 세상과 차단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요? 완전히 여러분 갇혀 있는 마음으로 뭐이 세상과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다. 근데 이 enclosed mind는 하이데거가 뭐라고 불렀냐면 he calls the cabinet of consciousness 의식의 캐비닛이라고 부르는 그런 완전히 닫혀져 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독립된, 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이데거 나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우리 스스로와 항상 연관되어서 이해를 한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와 분리된 세상은 없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다자인이라는 것은 이 다자인을 정의하는 이 세상과 극히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법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that exist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존재를 수식하는 주격 관대 절이고요. 그다음에 the idea, 그다음에 that, 다음에 여러분 문장의 절의 구조가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An external world를 수식하는 separate from이라는 것은 형용사구고 대절 뒤가 지금 완전한 절이 왔어요. 그리고 또한 해석이 뭐뭐라는 외부의 존재가 있다. 그죠? 뭐뭐하는 이 분리된 외부의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 다시 말해, 뭐뭐라는이라고 해석이 됐으므로 이 셋은 동격의 접속사가 됩니다. 동격의 접속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 여러분 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phenomenological view 다음에 comma in which가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도 뒷문장이 완전절이고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으므로 접속사 그런데를 쓰고 자 그리고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그곳에서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뭐뭐뭐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it's because. 자, it is because 우리 설명했습니다. 그죠? It is because 뭐는 that is because, this is because와 뭐뭐 it is why, 뭐 that's why 이런 거그 의미 차이 설명드렸었죠. 이것은 이거 뭐뭐뭐뭐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not because 이 뒤에 있는 거를 이제 뒤에 있는 것과 이제 비교하려고 이렇게 it is because blah blah blah, it's not because blah blah라고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커스절 두 개가 연결된 거죠. 비커스절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커스절을 보시면 understanding politics라는 것이 동명사 주어로 사용이 됐고요. 동명사 주어이므로 동사가 단수 동사가 사용되며 help라는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help는 목적어 투부 정사로 사용이 되지만 이 투부 정사의 투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목적격 보호로 사용된 make sense of라는 동사 원형의 목적으로 what we see happening around us가 나왔습니다. 자, what은 여기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죠? 우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보는 것들이 이 목적어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C의 목적어가 빠진 그런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What의 특징이죠?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거 설명드렸었잖아요. 자, 그리고 in terms of라는 거 뭐뭐의 관점에서라고 설명드렸어요. 도구의 관점에서 또는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뒤 슬라이드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No separation is possible. 일단 no가 문장의 그맨 앞에 주어에 no라는 것이 사용이 됐으므로 문장이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being there라고 하는 것이 means 목적어가 접속사절 대절로 나왔습니다. 그죠? 접속사 대절 통해서 절이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대절을 보니까 ther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ouble quotation mark 쌍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부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곳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곳이라는 것은 또는 거기라는 것은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요소이다, 요인이다, 측면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we are not shut off from the world in an enclosed mind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뭐 콤마 뒤에 이거 하이픈 통해서 위치가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enclosed mind에 대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픈으로 위치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여기 괄호를 친 것을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 괄호 친 부분을 보면 하이데거 saw the Dasein as completely immersed in and part of the world that defines it 입니다. 요거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볼수 있는 구조는 C, A as B의 구조입니다. A를 B라고 B로 보다,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자, B라는 형태를 보니까 completely immersed라는 형용사와 part of the world 지금 이요 as 뒤에 있는 be의 자리가 immersed in가 part of예요, 그죠? immersed in the world, part of the world라는 두 개가 연결이 된 건데 지금 보니까 원래는 뭐였다고요? immersed the world that defines it and part of the world that defines it. as 뒤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immersed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the world that defines it과 그리고 part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the world that defines it 어떻습니까? 똑같죠. 다시 말해서 immersed in과 part of만 달라요. 그럼 뭐 해줍니까? 공통되는 거 그냥 요거 앞에 있는 거 빼주고 이제 뒤에 하나만 써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immersed in과 part of, in이라는 것과 of라는 녀석의 공통 목적어가 the world defines it이니까 한 번만 써준 겁니다. and를 통해서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대절은 뭡니까? 대절은 앞에 있는 world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그죠? is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다사인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예, 다사인을 규정하는 세상의 일부이며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